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2018, 2019 업데이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좌는 CC 2018 버전, 2019 버전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이나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능들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 자체가 입문자용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애프터 이펙트로 기본적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강좌가 중급 이상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새롭게 추가된 기능 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기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버전에 어떤 부분이 바뀌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메트리 컬러에 새롭게 도입이 된 Hue and Saturation Curve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자 그 기본적인 동작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놓은 이미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컬러 휠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 컬러 휠로부터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펙트 리스트상에서 루메트리 컬러를 찾아서 적용을 해줍니다. 루메트리 컬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능 중에 보면은 바로 이 커버 쪽 기능에 기존의 이제 그 RGB 커버 기능 이외에 보시다시피 Hue Saturation 커버가 추가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총 5개의 커브가 추가되어 있죠.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Hue Saturation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색상과 채도의 그 관계를 커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 이제 그 이 컬러 휠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6개의 원색이 보이고 있죠. 레드, 마젠타, 블루, 사이언, 그린, 옐로우. 그래서 이 여섯 개의 원색에 대해서 바로 Hue vs Saturation 이 기능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수평선 커브가 보이죠? 이 커브의 모양을 보면은 이 컬러 휠이 가지고 있는 그 전개되어 있는 그 색상의 분포와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첫 번째 위치가 바로 이 레드 위치가 되겠죠? 그리고 끝점도 지금 레드인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이 커브가 컬러 휠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외곽선 라인을 이렇게 일자로 펼쳐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부분인 레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 레드 시작점이고 이렇게 한 바퀴 회전을 해서 다시 레드로 되돌아오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제 그 가리키게 되면 이제 그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한 그 위치를 이렇게 포인트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포인트에 있는 그 색상, 지금은 제가 사이언 컬러 쪽을 선택했죠. 그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일단은 보게 되면 이제 하나의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채도가 다 빠지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채도가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양쪽에 이렇게 포인트를 이제 추가를 해서 특정 부분만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제가 선택한 포인트 위치가 사이언 컬러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색상이 채도가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빠져있는 그 영역의 크기는 결국 이제 조절을 한 값을 이제 위아래로 조절한 그 포인트에 있는 양옆에 있는 그 포인트의 넓이가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넓게 되어 있느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넓게 이제 그 분포를 시키면은 결국 이런 식으로 좀 더 넓게 채도가 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해당 포인트를 이렇게 컨트롤 클릭으로 삭제를 할수 있습니다. 다시 이번에는 바로 네, 마젠타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이런 식으로 낮추게 되면은 그 마젠타 부분의 색상 채도가 우체색으로 빠지는 걸알수 있고 반대로 올리게 되면은 그만큼 채도가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분포 영역을 이제 더 넓게 잡게 되면은 결국 이 푸른색 부분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게 되겠죠. 더욱더 채도가 강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낮추게 되면은 그 부분 마젠타하고 블루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가 채도가 더욱더 빠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전체 화면 중에서 이제 특정 부분에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채도를 부분적으로 뺄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모든 포인트를 다 삭제를 해버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상단에 보면 이 스포이드 도구 툴이 있죠. 뭐 저는 지금 이제 그 클릭 방식으로 해서 특정 색상 영역을 선택을 했는데 좀더 간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스포이드 도구 툴을 사용해서 화면에서 보이는 이 특정 컬러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세 개의 포인트가 추가되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포인트가 이제 실제로 제가 스포이드 도구 툴로 찍은 그 색상 영역이 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포인트를 이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고정이 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제 그이 노란색 부분만 채도가 빠지게 되는 걸알수 있죠. 위에 있는 이제 그 액티브 체크박스를 통해서 커브를 이제 삭제하지 않고 단지 그 효과만 일시적으로 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Hue vs. Hue를 사용해 보죠. Hue vs. Saturation은 기능을 꺼놓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포인트가 한꺼번에 삭제가 돼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Hue vs. Saturation은 사용자가 선택한 특정 색상이 가지고 있는 채도를 더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Hue vs. Hue는 사용자가 선택한 그 특정 색상을 다른 색상으로 교환을 하는 바꾸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 특정 포인트를 이렇게 스포이드 도구 툴을 사용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세개 포인트가 역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아래로 내렸을 때하고 위로 증가했을 때 보게 되면은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치환이 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블루 색상이 그린 계열 색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이제 그 포인트를 드래그를 해서 좀더 넓이를 넓혀놓죠. 역시 이제 그에 따라서 색상이 이제 바뀌는 그 면적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죠. 이렇게 좁아지거나 넓어지는 상태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제가 그 기준 라인을 이렇게 벗어나면은 다시 지금 보면 포인트가 네, 되돌아오고 있죠. 스타트 위치로 커브가 순환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색상 커브가 보이는 그 위치를 이렇게 옮겨서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그 실제로 이 커브 라인이 늘어난 게 아니라 단지 커브가 보이는 그 중심축을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켜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더블 클릭. 이 부분에는 그린 부분을 선택을 해서 값을 낮추면은 네. 가만히 보면 이제 그이 값을 Y축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선택한 그 색상이 보색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보색이란 얘기는 이제 그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색상이란 뜻이 되겠죠? 기능을 꺼놓고 봤을 때 지금 이 그린 색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서로 정면으로
일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각도에 놓여 있는 색상이 누구죠? 바로 마젠타인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제가 그린 부분의 색상을 아래로 내리니까 바로 마주보고 있는 마젠타 계열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위로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마젠타 계열로 바뀌는 걸알수 있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그 값과 가장 위로 올렸을 때그 값은 한 바퀴를 회전했을 때 컬러 휠 관점에서 봤을 때한 바퀴 회전을 한 것과 같은 그런 범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저는 지금 이제 그 좌표 공간상 봤을 때 Y축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한 바퀴 회전을 하면서 색상이 바뀐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이 같은 그 개념은 바로 그 이펙터가 가지고 있는 컬러 기능 중에서 바로 Hue and Saturation 그 기능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 휴 값을 보면은 각도 개념으로 조절하도록 되어 있죠. 루메트리 컬러 기능을 일단 꺼놓고 봤을 때 지금 제 각도 상태가 제로였을 때는 보게 되면 원래 상태의 색상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180도로 이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색상이 이제 어떻게 되죠? 완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원래 레드였던 부분이 사이언 컬러로 바뀌게 되고 사이언이 레드로 바뀌는 걸 서로 이 보색 관계에 있는 색상이 서로서로 체인지가 되는 교환이 되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바로 180도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80도라는 걸알수 있죠. 바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색상 교환 개념이 여기서는 이제 그 각도 개념으로 적용이 되지만은 루메트리 휴 벌써스 휴 커브의 상태에서는 바로 Y축의 포인트 이동을 통해서 똑같은 개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블클릭. 만약에 이제 그 특정 포인트 하나만 선택해놓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색상이 완전히 바뀌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아까 제가 적용했던 휴 세츄레이션의 이 180도 작용과 좀그 색상 톤이 좀 다르죠? 루메트리가 가지고 있는 그휴 벌세스 휴는 휴 세츄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휴의 작용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때는 이 색상을 다른 색상 영역으로 바꿔주긴 하지만은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그 색상이 가지고 있는 그 바뀌고 있는 색상 영역의 채도와 밝기에 대한 그 작용도 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불리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돼야만 특히 이제 그 어떤 완벽한 색상이 아닌 실제 비디오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색상을 좀더 자연스럽게 톤을 바꾸는 자연스럽게 색상과 톤을 바꾸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작용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하드하게 1대1 색상 교환의 관점에서 완전히 색상을 뒤집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러면은 휴 세츄레이션의 이 마스터 휴 작용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Hue vs. Luma. 여기서 말하는 제 루마는 바로 밝기를 말하게 됩니다. Hue Saturation 기능이 가지고 있는 그 마스터 라이트니스의 그 작용에 의해서 특정 색상의 그 밝기가 바뀌는 개념과 좀 유사한데 역시 스포이드 도우트를 사용해서 제가 이제 붉은색을 선택을 해서 가운데 포인트를 낮추게 되면은 밝기가 이제 어둡게 바뀌게 되죠. 또 밝아지거나 이런 식의 그런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블클릭. 이번에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보죠. 어둡게 밝게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루마 벌세서 세츄레이션은 선택한 루마, 즉 선택한 그 밝기 영역에 대한 채도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역시 스포이드 도구 툴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좀 선택해서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낮추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채도가 이제 빠지는 걸수 있죠.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선택한 그 밝기 범위에 해당되는 색상 영역만 아주 부분적으로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 밝기 범위를 좀더 이제 그렇게 확장을 시키게 되면 이제 당연히 그 범위가 이렇게 좀더 넓어지는 걸알수 있죠. 네, 하지만 이제 그 순식간에 뭐 이렇게 넓이가 갑자기 확장이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진 않고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이번에는 그 아래에 있는 Saturation vs. Saturation. 채도 대 채도라는 의미로 선택한 특정 그 채도가 있겠죠? 그 채도를 바로 이렇게 채도를 빼거나 채도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결과적으로 이 새롭게 추가된 이 기능을 보게 되면은 Hue Saturation Curve, 즉, 색상과 채도와 관련된 그 작용을 이렇게 수평선 커브 베이스로 해서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조금은 더그 과격하지 않게 좀더 자연스럽게 특정 색상 영역에 다른 색상으로 바꾸거나 채도로 바꾸거나 밝기 톤을 밸런스로 바꾸거나 하는 그런 식의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꾸 좀더 실제적인 그 동영상을 가지고서 적용을 해보죠. 볼루메트릭 컬러를 적용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커브, 휴 사츄레이션 커브, 휴 벌세스 사츄레이션 특정 색상 영역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운데 있는 포인트를 이제 낮추게 되면 이제 선택한 그 포인트에 이 채도가 빠지기 시작하죠. 반대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색상 영역을 좀더 넓게 잡게 되면은 지금 선택한 포인트와 관련돼서 그 인접 색상이 같이 이제 채도가 강해진 걸알수 있습니다. 낮추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 무채색으로 완전히 그 부분이 바뀌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색상이 바뀌는 느낌 자체가 비교적 좀 과격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바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커브가 가지고 있는 그 모양을 따라서 강도가 바뀌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중간 포인트를 이렇게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좀더 과격하게 거의 이렇게 직선적인 느낌으로 커브 모양을 만들어서 좀더 과격하게 바뀌도록 할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 중간 톤 범위가 스무스하게 만들어지지 않고 다 끊어져서 톤이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식으로 톤을 만들진 않겠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만들어줘야 되겠죠. 컨트롤 클릭. 이렇게 곡선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좀더 자연스럽게 톤이 바뀌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더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블 클릭. Hue vs. Hue. 뭐 여기서 이제 그 바로 이 붉은색 부분 영역을 클릭. 그래서 중간 포인트를 낮추면은 다른 색상으로 교환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붉은색에서 푸른색 계열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뀌는 것보다도 붉은색에서 마젠타 계열로 바뀌는 게좀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휴어 벌서스 로마. 뭐 예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이제 이 붉은색 영역을 딱 선택을 해서 포인트를 낮추면 이제 그 부분의 밝기가 어두워지거나 반대로
밝아지게 할수 있겠죠? 물론 이 상태는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의도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원본 그 비디오 자체가 약간 좀 채도가 좀 강한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이제 밝게 해주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로마 vs 세츄레이션 역시 특정 밝기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좀 어두운 쪽에 있는 그린을 선택을 해서 낮추면은 그 부분의 밝기가 좀 어두워지고 높이면은 좀 밝기가 밝아지고 있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다른 그 비슷한 그이 밝기 영역을 갖고 있는 부분도 같이 바뀌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좀 과격한 부분이 있죠. 적용이 되는 범위 자체가 너무 제한적이고 너무 좁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범위가 이렇게 범위를 좀더 넓게 잡아줄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은 이렇게 과격하게 세츄레이션을 바꾸는 경우가 많진 않겠죠. 적당한 선에서 아주 살짝만 사용해 주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아주 미묘하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비슷한 개념이 되겠죠? Saturation vs. Saturation 선택한 특정 그 채도 영역 지금 보면 오렌지, 옐로우 계열인데 낮추게 되면 채도가 빠지시 가고 올리면 채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채도를 약간 낮추는 쪽으로 해서 범위를 좀더 넓혀서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거의 밝은 무채색으로 바뀌고 있죠. 뭐이 정도 선에서 보게 되면 그와 이제 비슷한 영역에 속하는 그런 다른 이 채도 영역도 같이 빠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로마 버서스 세츄레이션이라든가 세츄레이션 버서스 세츄레이션은 다른 그휴 세츄레이션 계열 커브와 좀 달리 이 노이즈를 만들 수 있는 잘못 건드리게 되면은 원래 그 비디오 이미지가 갖고 있던 노이즈를 더욱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의해서 사용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같이 이제 Saturation vs. Saturation과 같이 적용이 되는 범위가 이렇게 좀 좁게 형성이 됐을 때그 부분이 이 노이즈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제한적으로만 지나치게 조정하지 않고 좀더 커브 자체의 모양을 약간 부드럽게 완화시켜서 사용해 주는 게 안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다른 비디오 클립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죠. 지금 준비된 비디오 클립을 보면 감자를 깎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컴포지션을 생성을 해서 루미트릭 컬러를 적용해 주죠. 인물이 입고 있는 이제 그이옷 부분의 그 컬러를 다른 컬러로 교환을 한다고 가정해 보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휴 세츄레이션 커브 그 중에서 바로 휴 vs 휴 스포이드 도구 툴로 옷의 이제 그 가장 대표가 되는 그런 색상 하나로 선택을 해주고 포인트를 낮추게 되면 이제 그 색상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색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죠. 완벽하게 이제 그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그 색상 원본이 가지고 있는 그 색상 영역이 모두 다 동일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살짝 채도라든가 밝기가 좀 다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 영향 때문에 완전하게 치환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이제 그 영향을 받는 그 색상 분포 영역이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젠타 계열이니까 마젠타 쪽에 있는 영역을 좀더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살짝 이동시켜주게 되면 그 영역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좀더 자연스럽게 그 범위를 잡아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편에 있는 그 컬러 부분을 잘못 움직이게 되면은 이 오렌지, 레드 이 계열에 있는 색상은 인물이 갖고 있는 피부톤 컬러에 해당되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은 역시 인물의 피부톤도 영향을 받아서 바뀌는 걸알수 있죠. 뭐 의도적으로 이런 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조심해서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상태를 보면은 네. 뭐 아주 자연스럽다고는 할순 없겠지만은 그래도 색상 교환이 일어난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다시 더블 클릭, 리셋. 이번에는 바로 이 푸른색 부분을 선택을 해서 이 영역 부분을 낮추면은 이렇게 푸른색에서 약간 좀이 사이언 시안 계열의 색상이 좀더 추가되도록 시안 계열 색상으로 바뀌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가지고 있는 그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사이안 시안 계열의 색상으로 거의 바뀌어 있죠. 만약에 이제 그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러면은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크 작업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펜 툴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 해당 영역을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해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당연히 마스킹 처리가 돼서 이미지의 일부분이 잘려져 나가는 그런 상태로 연산이 되겠죠. 이 상태로 그 루미트리 쪽으로 전달시켜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그 루미트리 컬러 이펙트가 가지고 있는 바로 컴포지팅 옵션에 있는 플러스 키를 눌러서 방금 전에 생성했던 그 마스크가 입력이 되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 마스크 영역이 루미트리 컬러 안에서만 동작하는 그런 상태로 사용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 자체에 이제 그 패드로 좀 적용을 해서 뭐 약간의 경계선을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 조리라 생각을 하죠. 약간의 경계선에 패드로 적용해주는 것이 부드럽게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그, 네, 보게 되면 이제 그 마스크 영역이 실제 그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 범위와 약간 좀 벗어나는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라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트랙 마스크 기능을 통해서 트래킹을 해주도록 합니다. 포워드 트래킹. 트래킹이 끝났습니다. 마스크 패스 쪽에 이렇게 그 모양대로 따라가고 있죠. 다만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흔들거리고 있어서 약간 모양이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일일이 포인트 위치를 다시 조정을 해서 키프레임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스크 익스펜션 기능을 사용해서 좀더 넓게 적용을 받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좀더 넓게
확장시켰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걸알수 있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적으로 루메트릭 컬러 효과가 적용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주 그 정교한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특정 영역에 대한 색상과 또 채도 이런 것들을 바꾸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역시 지금은 그 Hue vs. Hue로만 지금 제가 사용을 했는데 이 컬러를 지금 선택한 컬러를 그대로 이제 그 Hue vs. Luma 쪽으로 전달을 시켜서 똑같이 적용할 수도 있겠죠. 스포이드 도우 툴로 앞서 단계에서 선택한 컬러를 똑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낮추면은 더 어둡게 그 부분을 더 밝게 할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 밝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색상보다도 적용이 되는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주의해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보면은 이제 그 밝기를 어둡게 했을 때그 주변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다시 익스펜션을 마스크 익스펜션을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 조심해서 값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살짝만 밝기를 밝은 쪽으로 바꿔놓죠. 자세히 보면 이제 그 예, Hue vs. Luma의 작용 때문에 약간의 이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크게 눈에 띌 정도는 아니라서 넘어갈 수 있는데 아주 해상도가 높은 그런 장면에서 이런 식의 작업을 했을 때 노이즈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선택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언뜻 봐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는 처리가 된것 같습니다. Hue Saturation 커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상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린 것 이상으로 다른 장면을 갖고 와서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